더불어민주당의 예비 경선이죠. 예비 경선에서 이제 두 분이 탈락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분석을 하나하나 해드리면 먼저 이재명 지사 어떤 얘기를 좀안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예비 경선이 끝났으니까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 것은 이제 본 경선에서 이재명 지사가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서 대선 직행을 할 것이냐 아니냐 그거에 사실 스포트라이트가 많이 맞춰져 있고 이낙연 후보가 얼마나 따라올 것이냐 그래서 1대1 구도로 갈 것이냐 그게 사실 관건이에요. 지금 뭐 여기서 갑자기 이낙연이 이재명 지사를 역전을 해서 뭐 1위로 올라간다 이거는 솔직히 흐름이나 추세상 너무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기대하기 힘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과반 이상을 얻어서 결선 투표 없이 갈 거냐 안갈 것이냐 이게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많은 분들이 먼저 이재명 지사를 좀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예비 경선에서 이재명 늦지 않았다, 김 빠진 사이다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 저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굳이 두 명을 탈락시키는 예비 경선이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굳이 여기서 본인의 진가를 발휘할 필요는 없어 보였다. 그래서 방어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김 빠진 어떤 예비 경선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본 경선에서는 이제 전략을 좀 수정하겠죠. 근데 어떤 전략을 수정한다라고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지금 여러분들 보실 때 원팀이 중요한 거예요. 이재명 지사는 자기 본인이 현재 2위인 이낙연 후보와 지지율이 많이 격차를 벌이고 있다 보니까, 치열한 어떤 상대 진영과의 어떤 공격의 싸움으로 만약에 받아칠 경우에는 갈등이 표출될 경우에는 민주당이 분열된 모습을 보일 경우에는 본선에서 원팀으로 가기가 힘들다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캠프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50% 이상을 얻어서 결선에 진출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하면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재명 지사의 입장이 어느 정도인지는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등이나 3등이나 4등은 1등을 따라잡아야 되는 입장이 이래서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선거라는 게. 근데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과거의 사이다 발언이나 그런 어떤 이재명 표의 어떤 개혁적인 마인드로 예선을 치를 경우에는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본선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좀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재명 지사는 본선을 바라보고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와 싸울 생각을 하느라고 여기저기서 좀 예선부터 좀 외연확장이나 방어적인 수세로 보였다 그러면 다른 후보들은 1등을 탈환해야지 민주당 후보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강하게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제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재명을 다음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 이재명과 지금의 이재명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의 이재명 지사의 사이다 발언은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는 쫓아가는 입장이었죠. 2017년 대선 후보 경선을 보세요. 그때는 1위가 문재인이라는 독보적인 1위가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자기가 공격적인 입장을 취해야 하는 스탠스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2017년에 대선에 사이다 발언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저 사람은 굉장한 개혁적이고 톡쏘는 사이다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지금 이재명 지사는 도전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지키는 입장이죠. 자세히 보시면 현재 지지율도 많이 차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2017년에는 도전하는 입장이었지만
지금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방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어떤은 그 본인의 그 강력한 어떤 톡쏘는 상대방 후보를 제압하는 그런 발언들을 해갖고 당내에 어떤 적들을 만들 필요가 없다라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기가 조금 당내 경선에서 지지율이 빠지더라도 손실을 감수하는 하나 있어도 원팀으로 가야지 본선에서 이길 수 있다. 그런 좀 전략적인 판단 같아요, 제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기본소득 문제나 어떤 여배우 스캔들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후퇴하는 그리고 좀 오버하는 그런 비판도 받았는데 그 앞으로 남은 경선 기간 동안 비록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대선 후보를 뽑는 거지만 어떻게 이재명이라는 걸 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응? 그 1위를 굳히면서도 이재명이라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그게 가장 이재명 지사에게는 달려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2위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어떤 좀 개혁 검찰 뭐 이거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할 때 뭐했냐라는 어떤 비판들이 있을 때 본인이 어떤 좀 안정감이나 어떤 그 개혁에 대해서 자기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분들 조국 장관님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에게 좀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원래 여러분들 예비 경선이나 이렇게 당내 경선할 때는요 공격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가요. 저는 그 이번 경선 때 이낙연 대표가 전 대표가 지지율이 올라갈 거는 좀 예상을 했어요. 왜냐면 공격을 취하는 사람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래서 하여튼 뭐 이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세론을 굳히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현재 격차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그래서 본선에서 누가 더 경쟁력 있는 후보가 될 것이냐. 근데 오늘 뭐 윈지코리아에서 뭐 그런 뭐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뭐 분위기를 어떻게 돌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민주당의 지지율 올라가는 건 여러분 나쁜 거 아니에요. 제가 제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 나쁜 거 아닙니다. 파이가 커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발언 이후 낙엽 뭐 그러고 정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다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고 그러지만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만큼 우리 민주당 후보들의 지지율이 올라가야지 나중에 그게 원팀이 됐을 때그 힘이 더 발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인이 응원하는 후보가 독보적으로 가는 것도 여러분들 중요하지만 민주당의 다른 후보들이 같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건 절대 나쁜 현상은 아니다.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좀 얘기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본 경선에 가면요. 본 경선에 가면 전 정세균 후보의 지지율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세균 후보가 사실 예선에 자기의 포지션을 잡지 못했어요. 제가 정세균 캠프에도 한번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해주고 싶었는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 어떻게 보면 저평가된 사람이었는데 이상하게 단일화에 거기에 굴레에 빠져갖고 경제 대통령을 표방하면서 나왔던 정세균이 희한하게 반문연대의 이미지에 굳혀지면서 정세균의 색깔을 하나도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경제 대통령으로 본인이 얘기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4등이 나오거든요, 4등. 그래서 본선 경쟁력에서는 본인의 색깔을 좀 드러날 때, 그러니까 되게 호감이 많았던 사람이 오히려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비호감으로 변했다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후보가 무조건 그 본인이 그 호남에 한 분은 그 남북전쟁이라고 얘기잖아요. 전남의 대표가 이낙연이고 전북의 대표가 정세균이라고 그래갖고 남북전쟁이라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지금 이제 이낙연의 도움이
같은 역할이 돼버려 예비 경선을 거치면서 그런 처지가 돼버려서 뭐 최근 요번에 양승조 탈락한 양승조 도지사가 정세균 후보를 지지 선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세균 후보가 본선에서 지지율이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윤석열이라는 의혹이 터지면 터질수록 추미애는 반사적으로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요. 근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추미애 후보의 지지율을 굉장히 견제하고 있죠. 왜냐면 추미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이낙연 표를 많이 가져가거든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아예 이재명이냐 이낙연이냐의 어떤 양 진영에는 표가 선명해요.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의 지지자들의 표는 선명한데 조국 장관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또 추미애 장관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안쓰러움을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의 어느 정도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은 사실상 이낙연이나 이재명이나 어떤 마음을 정하기 전에 추미애로 끌어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의 어떤 과거 검찰총장을 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거든요. 그렇죠? 추미애가 옳았다가 되니까 이거는 추미애 후보도 사실 스타트는 되게 좋았어요. 스타트는 좋아갖고 당내 지지율 한 10%까지는 치고 올라갔는데 추미애 후보가 과연 2등을 탈환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2등을 탈환하기 위해서는 계속 검찰 얘기만 해서는 될 것이냐? 그래서 추미애 후보도 이제 본선에서는 어떤 카드를 또 들고 나올 건지 그거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본선 여러분들 1차 선거인단 다 투표하셨죠? 본선 그 1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셨기 때문에 왜 저한테 전화가 안 와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8월 11일에서 15일날 전화가 가실 거예요. 8월 11일에서 15일날 전화가 가면 1차 선거인단 투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선거인단 모집하고 또 전화 가고 또 3차 선거인단 모집하고 전화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추미애 후보는 여러분들 많이 지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이낙연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재명 지사 지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마음속에 그분들이 있어도 추미애 후보는 우리가 버리면 안 되는 분이에요. 왜냐면 조국 장관 그리고 추미애 장관님 같은 경우에는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저렇게 공격을 당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해야만 했던 일을 본인들이 사실상 모든 거를 걸고 검찰 개혁이라는 시대적 어떤 사명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양 진영의 뭐 이재명이니 이낙연이니 이런 분들도 전부 추미애 장관 입으로만 조국 수호를 외치는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정치권에서는 외면받고 조국을 지우려고 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보이지만 적어도 우리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추미애 장관이 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예비경선 빅4라고 얘기했죠. 빅4의 어떤 향후 어떤 얘기들을 좀 해드렸습니다.